세상 가운데 우리를 백심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난 외치리 주 승리하셨네. 원수는 다 무너져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담대하라 주 일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아오신 목예배 나오신 우리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을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피아팀과 함께 여러분들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팅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좌우 계신 분들, 그 넘어서 멀리 계신 분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우리 한번 이 그리팅 타임을 마음껏 교제하고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90초입니다. 90초 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그런 주님의 그런 깊은 마음을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에 풍성히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그 오른팔이,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자 인도하신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우리 자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열기로 가득 채우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진정한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영원의 즐거이 불러. Come on.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을 더. 역사하신 기한 일을 행하실 주님의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외치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난 외치리 주 승리하셨네. 원수를 다 무너져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귀한 일 행하실 주님의 능력 보라. 귀한 일 행하실 주 능력 보라. 낮은 자를, 낮은 자를 사랑하사 높은 곳에 세우시네. 내게 두려움 모두 떠나네. 기뻐 외치
예수 승리하셨네. 주님 다 무너져 날 구원하셨네. 지는 세대들이 놀라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먼저 내려놓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상황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만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올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나의 뜻을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 나아가야 하는지 분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지도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체적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때문에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크신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Oh,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
보이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돌아볼 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길을 만드시겠다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믿음 없는 일상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선포하며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께만 부르짖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여서 큰 기적을 행하시며 귀한
약속을 믿어
주님의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순복함으로 바로 서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며 나아가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며 나아가시는 나의 하루하루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수되는 은혜 가운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직장 등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기다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목 터져라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며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나를 낮추고 가장 높으신 주님을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손과 발로 이어지는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재정의 상황 때문에 헌금을 드리신 분들 또 드리지 못한 분들 모두가 다 마음의 어려움 없이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여러 곳에 또 미디어로 또 이 현장에서 곳곳에도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비아 소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피아워십 공식 카페가 오픈됩니다. 오픈 일정은 8월 15일이며 피아워십 예배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아워십 팀원들도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고 동할 예정입니다. 카페 개설의 가장 큰 이유는 피아워십 예배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도 카페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컨텐츠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층 판매부스에 가시면 정규 3집 앨범과 USB, 악보집과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은 현장 예배를 찾아주신 예배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부사역 소식입니다. 8월 16일 저녁 7시 30분에는 주안 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찬양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날은 특별히 피아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동선 목사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섬기게 됩니다. 8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대구 중앙교회에서 섬기게 되고요. 8월 31일 토요일 저녁 6시에는 천안 침례교회에서 피아워십이 섬기게 됩니다. 인근의 예배자분들 및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피아워십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중 사진, 영상, 촬영 금지 안내입니다. 피아워십은 예배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 오신 예배자분들의 온전한 예배를 집중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다만 인증샷 및 기록은 축복 시간 후 9번, 10번 빠른 찬양 때 가능합니다. 피아워십에 더 궁금한 점은 1층 로비에 가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피아워십 또 오늘 8.15 광복절 공휴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아바라보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짧게 나와서 빨리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피아워십이 처음으로 예배를 두 번 드리는 날인데요. 두 번 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요, 저와 함께 분당오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분당오리 교회에서 또 행정을 맡아서 또 수고하고 계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곽규호 목사님이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보내신 또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목사님을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예배자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 그리고 직장, 또 학교, 내가 머무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거야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약속을 우리가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 파리올림픽이 얼마 전에 폐막을 했는데 이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토너먼트 때부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아 진짜 금메달 딸 것 같다. 16강, 8강, 4강을 상대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승리하면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잘 나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이 전조 증상을 알 수 있는 이 성경 구절, 이스라엘 배경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이 하늘의 여왕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고 은밀한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전조 증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라는 소망을 갖고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전조 증상이라 봤던 것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문장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전조 증상을 찾을 필요가 없으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뭐 16강, 8강, 4강 결승전, 그래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무언가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하고 나아가면 이제 금메달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열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조 증상이 필요 없는 전부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구절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조 증상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밀하고 기이한 일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놀라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눈을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만한 전조 증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는 바울에게 어떠한 전조가 있냐고요.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그가 정말 이방인들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도가 되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인생을 살 만한 놀라운 삶을 살 전조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고요? 전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도 맛볼 수 있을까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저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배하고 돌아서면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에는 너무너무 자신 있게 찬양하지만 어떤 때에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다 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하다고요. 그 동일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할 만한 자격 조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상,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 여기는 뭐 크고 은밀한 일 뭐 한 가지, 여긴 두 가지, 여긴 세 가지, 야 여기는 내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고 싶어 내 가슴이 뛴다 해서 열 가지, 스무 가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저울로 재신 다음에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것이 기이한 일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수준이 되고 어떠한 자격이 돼서 기이한 일을 맛보면 그 기이한 일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받을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 잘 준비되어졌고 애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무언가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러한 때 우리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지나서 아 하나님 저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군요.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제가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깨달음 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그 나와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깊은 터널 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스올의 깊은 자리에 빠져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이 하늘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뭐 막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스올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6강, 뭐 8강, 4강이 아니라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에게 어느 누가 객관적인 전력을 보고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9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는 무엇이냐면 스올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라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이요, 수많은 평가들과 수많은 판단들과 내가 경험하고 맛본 쓰라린 상처들과 아픔들과 그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 왠지 그러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40일을 금식하고 뭐 철야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월에 빠질 때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내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예배자로 나아가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것을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보시면서 거기에 내가 있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올에 있을지라도요, 여기는 스올이야,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어두움의 터널에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 뭘 기대할 수 있겠냐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올에 내 자리를 아예 폈습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냥 잠깐 실수해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폈어요. 아, 이제 나는 떠나야겠다. 다시 글로 못 가겠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으면 거기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으면 거기 계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이 전조 증상에 필요 없는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이 절망뿐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 질문하고 묵상할 때 생각난 성경이 혼돈과 공허로 시작한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지금 어떠한 좀 배경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한 배경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4절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감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앞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내 삶이 혼돈하고 내 삶이 공허하고 내 삶의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런데 바로 넘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시고 행하신 그분이 직접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혼돈과 공허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구절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제 삶에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비하는 겁니다. 내 삶이 혼돈스럽고 내 삶이 공허하고 흑암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 무언가 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아, 이게 정답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빈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돈과 공허, 아, 내 삶이 혼돈스럽고 내 삶이 혼미하고 어지럽고 수울 가운데 있을지라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기이한 일이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정말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감탄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요. 요단강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고 건너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면, 아직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수많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가기 전에요, 요단강까지 가기까지 그가 들은 수많은 말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와 이 말씀 때문에 요단강 앞까지 왔을진 모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붙들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경험한 은혜,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은 되죠. 또 용기를 줄 것입니다.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은혜와 과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건너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경험 그대로 요단강 앞에서 지팡이 든다고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이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은혜의 경험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내 인생의 경험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은혜고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다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여호수아 3장 8절이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씀이 요단을 건너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그냥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예배자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일은 오늘의 말씀이 있을 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전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강력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면서 왔다면,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한번 너무나 어느 날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 하나 붙들고도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고도 1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2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것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가장 정말 인생 구절은요, 시편 48편 14절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제 인생 구절이에요. 언제 주셨냐면 고3 수능 본 날 저녁에 주셨어요. 왜 수능 본 날 주셨을까요? 아시겠죠? 수능 보고 집에 왔어요. 채점을 하는데 아, 한심해요. 그래서 벽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평소 모의고사 볼 때보다도 점수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건요, 시험 그 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지금도 딱 생생해요. 이 시험장 맨 앞에 벽 앞에 딱 제 자리인데 거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평안한 거예요.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전국 정말 잘 받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이러한 샬롬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채점하는데 점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제 방에 딱 들어가서 벽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는 지금 점 하나 찍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 점 하나 찍힌 거 딱 보고 내 인생을 딱 그 점 하나로 판단한 다음에 아, 별로다, 아, 좀 안 좋다, 아, 기분이 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지금 이 점 하나 찍은 걸로 나에 대해 평가하니? 이 점 하나 찍은 걸로 나에 대해 생각하니? 그러면 죽을 때 가서 나랑 이야기해보자. 끝까지 가서 나는 지금 오늘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만 너에게 밥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인생 끝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정말 선했는지 악했는지 나에게 유익했는지 나의 해가 되었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 고3 시절이요, 지금 벌써 20년도 넘은 이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20년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오늘도 저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면, 그렇게 파워풀하고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한다면요,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 수련회 중에 또 참여한 예배자도 있다고 느꼈는데 수련회 중에 주신 말씀과 은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저를 너무나 부유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저를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하게 하고 정말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이야기와 소리들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다가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중심 잡게 됐는데 그 어제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압도할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은혜를 정말
정말 목마른 사람처럼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붙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훈하는 교육하게 유익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끔 나에게 힘을 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나를 온전하도록 돕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준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영원토록 사모해야 될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 주셨던 모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실 말씀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도 지금 여러분이 나누는 추억이 20년 전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께 저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아, 오늘 나의 말씀을 2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수상시키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며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걸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마음에 멍멍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어루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며 인생의 어루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도 나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주님의
눈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의 신뢰를 주의 일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오갑네. 주여만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처음 예배 시작할 때는 그리팅 타임에서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블레싱 타임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간에 앞서서 오늘 드린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이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 피아워십 예배 영상에 또 댓글로, 또 인스타그램에 또 댓글로 마음껏 나눠주시면 오늘 이곳에 못 오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댓글로나마 또 작게나마 은혜를 또 간접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추첨을 해서 두 분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이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꼭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우, 이렇게 빠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매주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손 드신 분들 SNS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와서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정말 방학이라서 많은 예배자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 드신 분들 1층 로비에 가셔서 이름과 연락처 남겨주시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까 우리 피아 소식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한 가지는 좀 구두로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우리 블레싱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이 한 몇 달 정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피아워십 공식 네이버 카페를 왜 개설했냐, 이 카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이 아플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들 가운데 놓인 많은 예배자분들, 많은 성도님들을 최근 몇 달 동안, 사실 작년 제가 다치고 난 후부터 정말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정말 이 네이버 카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피아 예배자들이 또 우리 피아팀 모두가 함께 매일매일 그 카페에서 나눠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면 또 이 카페에서 또 마음껏 나눠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이 기도하는 이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저희가 몇 달을 준비해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픈하려고 보니까 승인 절차가 조금 남아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좀 안내를 잘 못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피아오십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또 많은 또 주님의 자녀들, 또 성도님들, 예배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데에 동참해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 드렸어요. 처음입니다. 사실 1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오후 4시 예배여라서 좀 많이 오시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정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나눕니다. 2부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를 그러면 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예배자분들이 1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차를 한번 이렇게 빼셨다가 조금 이렇게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본당의 예배당의 입장은 7시부터 다시 가능하다는 거,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1층 카페에서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왕 가능하면 조금 미리부터 오픈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모두 다 함께 드리시길 원하시는 예배자분들은 남아있으셔도 좋습니다. 찬양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아서 같이 함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늘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데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조금 막 가셔도 괜찮아요. 널 부르실 때 당신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우리들도 첫 우리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늦은 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늘 걸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한 번 더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갔어.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으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에 인생을 걸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